9시 30분 오늘은 파워부케이 첫 방송을 가는 날입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러 메이크업실로 이동 중입니다. 아직도 잠이 덜 깼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일산으로 출발. 짠. 대기실은 이렇게 과자랑 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람. 짐벌. 짐벌 자랑. 신기하지요? 신기하지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짜잔. 대본 한번 찍어보실까요? 네, 봤어요. 큐 카드 있죠? 네, 같이 봤어요. 네. 케이 라보 세븐 이거 K라보 이거 이거 그때 촬영 때 이거 해주셨죠? 몰라요. 그때 이거 씨 이렇게 해주셨는데 목소리에서 찍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거 딱 좋다고. 제가 이랬어요? 네. 기억 안 나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프롬프터가 있긴 한데 웬만한 네네. 시간 처리는 큐 카드를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듭니다. 파워 부케 라우 세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MC를 맡게 된 블락비의 6번 구구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분위기 전환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멘트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그 팀들의 노래 한 소절씩 조금 하는 게 있어서 그 팀들 노래를 한 번씩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배가 고프니 오늘 메뉴는 짜란 서브웨이. 비하인드 따로 올라가고 내 브이로그 따로 올라가고 옛날 첫째 주 월요일에 일산에서 만나요. 우와. 지금은 6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6시 30분에 전 출연자 올라가는 엔딩 리허설을 한다는 것 같아요. 아까 리허설이 끝나고 지금 중간에 인터뷰 한번 한거 말고는
지금 3시간째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음악 방송이 이래요. 대기가 길어요. 그리고 나는 MC여서 내가 무대를 하지 않잖아. 그래서 무대 리허설도 없잖아.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니 편집이 진짜 너무 웃겨. 자막 쓰는 거랑. 이제 전출 리허설 갑니다. 이곳은 시청자 여러분이 만듭니다. 파워 케이 라보 세븐. 아, TV 조선 가면 아빠한테는 이게 보게 기다리는요. 어떻게 따라? 10대 명이죠. 리스테린. 이 뷰티 유튜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제품 잘 보이게 초점 초점 맞으러. 갑자기 대본 보는 척.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게 미래의 글로벌 K-POP 스타가 결정된다는 사실. 톤을 높여야 돼. MC 할 때는 톤을 높여줘야 이게 약간 전체 프로그램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 이런 음악 방송 MC는 특히나 내가 봤더니 다들 너무 말랐더라. 나만 거대해. 나만 거대해 진짜. 아이돌들이 다 말랐는데 난 아이돌 아니. 이제 곧 이제 곧 본방을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불러러 오시면 갑니다. 갑자기 일하는 중. 파워 오브 K 갑니까? 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생방하러 들어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중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여기가 물자국이 났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붙였더니 조금 이게 많이 마른 거예요. 신기하다. 마르긴 한다 이거. 스케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저 끝나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짜자잔 사복으로. 이거는 오늘 제가 오신 팬분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조다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스. 차를 탑니다. 문 열어줘요. 문 열어주세요. 왜 잠가요? 문 열어줘. 퇴직으로 출발. 안녕. 잘 가요. 총 맞다. 우와, 진짜 약속 지켰네. 술에 타먹으라고. 요거는. 나머지는 가서 선배님이랑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안녕. 아, 너무 이뻐요 오늘. 사진 찍었는데. 오늘 만나요. 좋아요. 안녕. 몰라. 일단 보자. 바이바이. 조심히 가요. 네, 안녕.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회식을 노량진 수장수장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회식으로 회 먹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 엄청 커요. 노량진 수산시장 처음 와보는 거. 예, 이제 회식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피곤해요. 굉장히 졸려요.